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발표해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시면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일본 사신 히가시오카로 갑니다. 일본 정부가 진행되고 있는 공단화 검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단화 작전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비공식으로 문화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거나 아니면 변경을 요구하거나 한 곳이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검증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앞서 밝혀드린 대로 검증 내용이 확인되면 우리 입장을 정식으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밝히게 될 것입니다. 고노다마는 일측의 자체적인 조사와 판단을 기초로 일본의 입장을 담아 발표된 문건입니다.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서와는 다릅니다. 이는 타국과의 사전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네. 교통신의 마스모드라고 합니다. 타국과의 사전협의가 필요한 문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검증 결과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대응하는 것이 안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저희가 무슨 입장이 없거나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검증 결과 보고서가 확인이 되면은 공식적인 저희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교도통신의 마토모토입니다. 그 스가 관방장관이 한국 측에서 설명 요청이 있을 경우에 설명하겠다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일본 정부 측에서 검증 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받았거나 아니면 받을 예정 있으신지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엔 더 적절하게 하시려면 일본 측에 질문을 던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건의 그 검증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일본 측이 저희한테 적절한 시점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청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아니, 그건 일본 측에다 확인하십시오. 제가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통일뉴스 김치감 기자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매월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달 개최 예정일이 잡혔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5월 달에 한 차례 저기 2차 회의 협의가 열렸었죠. 그때 발표한 상황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6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계일보 김정준 기자입니다. 혹시 일본 측에서 검증 결과를 발표할 때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발표를 설사 하더라도 이게 무슨 위안부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게 무슨 영향을 주는 겁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검증 결과 보고서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 그 차후에 저희가 저희의 명확하고 그다음에 총체적인 입장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그만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